안녕하세요. 김땡땡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 저의 패밀리카 쉐보레 더 뉴말 리뷰. 3만 킬로 정도를 탔고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동을 건 상태이고요. 제가 이 차를 사기 전에 고민했던 게 소나타 센슈어스랑 둘 중에 어떤 걸 살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결국엔 이제 더 뉴말 리뷰를 선택하게 됐는데, 제가 더 뉴말 리뷰를 선택한 이유는 외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 미국 차답게 남성적이게 생겼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리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더뉴 말리부는 19년 1월식이고요. 1.35 가솔린, 프리미어 프라임 세이프티, LED 헤드램프로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관이 정말 남성적이죠? 정말 멋있게 생긴 것 같아요. 우선 이 외관은 국산 중형 세단 중 제일 마음에 듭니다. 차체가 정말 커요. 그랜저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서 앞좌석을 봐도 굉장히 넓어요. 뒷좌석은 제 아기가 타야 되기 때문에 카시트가 있는 게 보이시죠? 짐도 조금 있네요. 뒷좌석도 뭐 쏘나타에 비하면 크게 꾸리지 않게 넓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쏘나타에 비해 좀 아쉬운 게이 등받이가 좀 똑바로 서 있는 느낌. 쏘나타는 탑승자를 감싸 안아주는 느낌으로 등받이가 굴곡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말리부는 직각으로 똑바로 서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쏘나타에 밀리지 않나 싶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앞좌석을 이렇게 봤을 때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지다고 생각합니다. 전 특히나 상하색 시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더 고급진 느낌인 것 같아요. 저기 좀 에러가 있네요. 핸들에 꽂혀있는 핸드폰 거치대. 저거는 제가 팀앱을 이용할 때 가끔씩 사용하기 때문에 저렇게 거치해놓습니다. 주로 저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해서 카카오 내비를 사용합니다. 길이 정말 막힐 때 그때 팀앱을 사용하죠. 운전석 메모리 시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차에서 내렸을 때 운전석이 이렇게 뒤로 쭉 빠졌는데도 공간이 이렇게 남습니다. 제가 키가 175인데 전혀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많이 남아요. 정말 넉넉하게 넓습니다. 자, 그럼 이 차가 풀옵션급이다 보니 옵션이 많은데, 제가 편리하다고 느끼는 옵션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옵션들 몇 가지 나열해 보면서 지금부터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 세레모니 한번 넣었을 때 이렇게 운전석이 운전자의 시트 형태를 기억해서 알아서 이동을 해주는 메모리 시트,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시동을 끄고 내릴 때도 이 메모리 시트가 적용돼서 의자가 이렇게 자동으로 뒤로 쭉 빠져주죠. 자, 그럼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어볼게요. 두 번째로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옵션, 통풍 시트입니다. 운전석과 운전자 보조석의 양쪽으로 있는 거죠. 뒷자리에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에어컨이 커버해주지 못하는 영역을, 특히 엉덩이죠. 엉덩이 영역을 이 통풍 시트가 정말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름에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겨울에 쓰는 열선 시트, 여기 있습니다. 3단계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운전석, 운전자 보조석, 그리고 뒷자리 모두 있습니다. 열선 스티어링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정말 따뜻합니다. 손이 시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전방, 측방, 후방 경고 센서가 있어요. 정말 운전할 때, 주차할 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방 경고 센서, 사람이 갑자기 지나가거나 할때
차가 알아서 제동을 걸어주는, 정말 이것 때문에 도움이 됐던 적이 몇번 있기 때문에 유용한 옵션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풀옵션급의 후방 카메라 없으면 차 아니죠. 당연히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후방 센서도 당연히 있겠죠. 자, ECM, 룸미러, 하이패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뒷차가 눈뽕을 날릴 때 눈이 전혀 부시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하이패스 카드를 집어넣어서 하이패스 결정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보스 오디오가 탑재되어 있어서 음악 들을 때 소리가 정말 빵빵합니다. 뒷좌석, 앞좌석 다 빵빵해요. 제가 지금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쉬운데, 이거는 다음번에 시간이 된다면 다른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정말 고속도로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동으로 차선도 유지해주고, 앞차 간격도 유지해주고, 그러므로 속도도 앞차 간격에 따라서 차가 알아서 제어하는, 뭐 거의 반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다음 차부터는 이 기능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편리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스탑앤고 기능이 있어요. 시내 주행을 할때 신호등 같은 데 걸리면 차가 알아서 시동을 정지시켜 줍니다. 녹색 불로 바뀌어서 브레이크를 떼는 순간 차가 시동을 킵니다. 연비 향상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 같아요. 제가 시내 주행 50,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50 정도 하는데 평균 연비가 14.2. 액센트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차가 엔진이 1.35라서 1.4인 액센트보다 더 작기 때문에 연비가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 스탑앤고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편리한 기능,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제 아내는 에어컨을 정말 빵빵하게 트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좀 은은하게 트는 스타일이고요. 근데 이렇게 양쪽을 독립적으로 온도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합니다. 이쪽에서는 좀덜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많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옵션을 좀 리뷰를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좀 쓸데없는 옵션과 아쉬운 점을 좀 얘기를 해보려 해요. 더뉴말리브라고 검색하면 소음 이슈가 많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크게는 못 느끼지만 소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중고속으로 들어가면은 소음이 많이 없어요. 그랜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속일 때, 저속에서 가속할 때 엔진 소음과 진동이 좀 있는 편입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크게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냥저냥 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여기 이 공간,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저는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USB 꽂아서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와 연결해서 쓸수 있게, 그리고 충전도 같이 할수 있죠. 이렇게 하면 이 기능으로 충전을 보통 하기 때문에 안 쓰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좀 아쉬워요. 이거는 순정 내비인데 쉐보레에서 순정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잘안 해주기 때문에 경로가 잘 업데이트 안돼 있습니다. 좀 불편한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동해서 카카오 내비를 주로 사용합니다. 길이 정말 막힐 때는 티맵을 이용하고요. 참고로 안드로이드 오토는 티맵 연동까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카카오 내비까지는 지원해요. 그리고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기능, 저는 주차를 잘하기 때문에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초보분들은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주차 공간을 찾아서 가볼게요. 차량의 센서가 공간을 인식합니다. 정차 후 R모드로 전환하라고 나오네요. 천천히 후진하고 제동할 준비를 하라고 나오죠. 핸들이 알아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정지하라고 하죠. 전진을 하라고 하네요. 자, 또 후진하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제가 핸들을 건들지 않는데 알아서 차가 핸들을 조절하고 이렇게 주차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핸들을 조절합니다. 신기하긴 해요. 네, 이렇게 주차를 완료하고 양쪽 공간도 정확하게 가운데로 딱 맞춰서 차가 알아서 주차를 해주는 이런 기능입니다. 물론 저는 잘안 씁니다. 제가 하는 게더 빠르기 때문에. 이상으로 쉐보레 더 뉴 말리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